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 자, 아직 못 해본 거 하나씩 해보고 있죠? 자, 한조 파라 트레이서 트로비언 해봤고, 지에니아타 한번 해볼까요? 궁극기 초월. 모든 피해에 면역이 되며 주위 아군을 치유하는 초월. 눈동자로 들어가시오. 좋아, 이런 거군요. 부조화의 구슬, 2키. 적에게 구슬을 부착해 받는 피해를 증폭, 디버프나, 디버프. 디버프가 있군요.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조화의 구슬, 쉬프트. 아군에게 구슬 부착. 아군한테 플러스. 좋고. 파괴의 구슬. 에너지 투사체. 누르고 있다 떼면 더 많은 투사체. 좋았어. 자, 일단 훈련장 가서. 제니아트. 제니아트랑 상대를 하게 되면 저걸 맞으면은 일단은 좀 조심해야겠구나. 진정한 자아에 형체가 자, 우리 편. 아, 연산 이렇게 여기에 달려 있구나. 그대 마음속에 이 개수가 있나? 번뇌가 있어. 이거 눌러. 눌렀다. 오른쪽으로. 야, 근데 맞추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걸 해주고, 오른편한테는 이걸 붙여주고, 이걸 붙여주고, 쟤한테. 와, 한 방에 가는구나. 자, 주로 2키를 애들한테 2키를 날리고, 우리한테는, 우리 편한테는 쉬프트를 날려주고, 궁극기는 다 해주는 거고. 고유를 체험하시오. 아,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됐어. 좋아. 자, 인공지능 상대 연습. 지에니아타, 나는. 제니아타 선택. 고구마님 상대 훈남은 겐지. 위도우. 수비 영웅 없다고? 건설 영웅 없음. 돌격 영웅. 들어왔는데 지금 안 고른 건가? 이두 명은? 진정한 자아의 형체가 없다. 후쿠시우가 헛스르노라. 저 우리 편한테 이렇게. 뭐 시작한 거야 벌써? 빨리 가는 건 없구나. 아이, 조용하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30초나 남았어? 이게 근데 대충 알아서 가서 잘 맞는구나. 자, 내가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형이니까 애들한테 그 디버프 걸어주고, 우리 편한테 체력 회복 버프 걸어주고, 그걸 주로 많이 해야겠네요. 그래야 우리 편한테 좋은 소리 많이 듣지. 공격하라고? 자, 이리 와봐.
어, 죽었어. 우리 편 너무. 아, 내가 너무 근데 지원 형인데 내가 앞에서 그랬구나. 아, 그래, 그래. 좋아요, 좋아. 다른 결과로군. 난 지금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도와주면 되는 거였어. 모두 거점으로 이동하십시오. 적이 거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또 죽었어. 아, 우리 편이 근데 별로 없구나. 내가 저기 봐, 저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맞지. 일이 잠깐 틀어졌을 뿐. 우리 편, 우리 편. 됐어, 내가 계속 치유, 치유. 조화의 길을 걸으시오. 야, 니들이 싸워야 돼. 어, 왜 나왔어? 아, 플레이어가 부족하다고? 아이, 뭐야. 다시, 다시. 아니, 어? 이거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넌 제냐타야, 아, 제냐타, 그래. 자, 죽지 말고 난 뒤에서 애들을 빨리 도와줘야겠어. 괜히 내가 앞으로 나왔다가. 쟤도 왜 쟤한테. 나 이건 나 해야 돼. 딴 거 해. 아, 그냥 같이 하지 뭐. 자, 열심히 도와주겠어요. 진정한 자의 형체가 시작했나? 어, 빨리 가야 되는구나. 오로지 승리만 생각하시오. 다 이미 가셨어. 나만 두고 갔어 벌써. 집중할 기회. 이렇게 멀어. 벌써 시작했구만. 적의 공격까지 30초. 저기 오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자, 나는 어디 좀 도망가 있어야지. 근데 우리 편, 우리 편. 4,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A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난 공격 안 해야지. 그냥 공격 안 하고. 도망, 나는 도망, 도망. 그대 마음속 번뇌가 이제 싸워야겠다. 잘했을까? 잘한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잘했을 것 같, 잘한 것 같아. 자, 나 에너지 안 달았고. 자, 우리 편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온다, 온다, 온다.
도망가야지. 난 도망가야 돼. 뒤에서 쏠 수 있지? 아,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자, 자리 잘 쓸 것 같아. 지금 하여튼 적한테는 2키로 디버프, 우리 편한테는 도망가, 도망가.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죽음을 직접 느껴. 모자라, 모자라. 이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불이 붙었어. 아, 불이 붙었대. 우리 편, 우리 편, 우리 편. 우리 편, 우리 편. 같이 썼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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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알았어 알았어. 빨리 기다려.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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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아, 반가워. 나를 필요로 하는 친구가 있다니. 도망가, 도망가. 나는 싸우는 게 아니야. 야, 너 있어봐. 어, 아, 뭐 알아서 드셨구만. 알았다. 그러지. 좋았어. 어, 그래, 그래. 나 치료해줄게. 어, 치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디버프. 어, 나도 걸렸어. 씨. 좋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 그래, 나 내 앞에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자, 누가 아픈 사람 없어? 다들 건강하니까 좀 실망스럽네. 누가 좀 아파야지. 누가 아파야 내가 도와주는데 말이야. 좋았어. 자, 팀에 좀 기여가 됐을까요? 어, 상대 훈남님. 아, 저 위에서 자리를 잘. 오, 야, 좋아. 저를 다 지나쳐 가버리는구나. 자, 방어형 도움 처치 기어 42. 나, 나한테 해야지. 나한테 하면 더 안 되나봐. 비슷하네. 아, 치유 신기록이네. 치유 신기록. 자, 이렇게 해서 제니아타, 어, 제니아타가 팀에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에너지 먹으러 안 가도 되고.
제니아타 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 편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워치 지금 많이 했네? 많이 한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다 일단 해보고요. 예. 하나 골라가지고 파고들어야지. 근데 팀 경기 중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를 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게 처음에 결정한 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영웅 선택하는 게 아주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중간중간 죽었을 때라든가 뭐 그랬을 때 상황에 맞게 캐릭터를 바꿔서 다양한 캐릭터를 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맛보기니까 하나로만 계속하는 거고. 좋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